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제14강, 산고, 천고. 산수화, 13강에서 15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제14강, 산고, 천고. 산고, 천고. 초록, 생동. 상봉, 우상. 구도, 무한. 고금, 동기. 고기, 웅송. 79화. 산고, 천고, 80화, 초록, 생동, 81화, 상봉, 우상. 세점 감상하시겠습니다. 79번의 이 그림은 산고 천고라고 했습니다. 산이 높고 하늘도 높다. 또는 산이 높아서 하늘도 높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높고 산도 높다고 하면 이치에 있는 말인데, 이치에 있는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했습니다. 높은 산맨위 꼭대기까지 가고 올라가고 더 높이 드리운 나뭇가지를 보면서 아, 나는 많이 올라왔다고 자부할 것입니까? 하늘도 높은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기분이 좋지 않게 여길 것입니까? 이 그림은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바로잡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산이 높고 하늘도 높다는 것이 그래서 푸르러 아름답다는 것을 상상하라고 일러줍니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고쳐서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구태여 높이 올라가서 지나치게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일러줍니다. 80번 이 그림은 초록 생동입니다. 초록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마음 깊이 축적하고 있던 것을 마음 깊이 축적하면서 마음으로 그리던 그림을 밖으로 드러내서 토로한 것입니다. 교수 노릇을 하느라고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억눌러 두고 동경만 하는 동안에 세계 수많은 나라 연구 여행을 하면서 연구 발표를 하면서 미술관을 있는 대로 찾아 열심히 보고 공부했습니다. 남들의 그림을 교사로도 또 반면 교사로도 삼고
내 그림을 마음속에서 그렸습니다. 오래 축적한 것들을 털어놓으니 끝도 모르고 자꾸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린 이런 그림이 헤아리 어렵게 많습니다. 계속 그려서 내놓습니다. 81번 이 그림은 상봉무상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위에 더, 그 위에 봉우리가 더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림은 묘사하는 것과 필력을 휘두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잘 보여줍니다. 묘사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보여준다고 자랑하다가 사진이 생겨나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필력으로 마음에 치는 것을 드러내 그리는 그림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필력으로 그리는 거면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보여줘 표현주의라고 할수 있고, 구상이 추상이고, 추상이 구상이고 돼서 추상화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진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묘사를 하는 그림이 묘사를 부정하고 새롭게 나타난 여러 사조를 필력을 휘두른 그림은 이미 함께 갖추고 있어서 새삼스럽게 무슨 운동이냐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82화 구도 무한, 83화 고금 동기, 84화 고기 옹송. 세점 감상하시겠습니다. 82번 이 그림은 구도무한이라 했습니다. 도를 구하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계심사에 가서 얻은 착상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도를 구해 깨달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려면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계심사 절마당에 들어가서 자세를 한껏 맞추면 위로 나지막 나뭇가지들이 절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세를 한껏 낮추고 쳐다봐야 그렇습니다. 나무에 구부러진 둥치, 이리저리 뻗은 가지가 고통스러운 번뇌 망상을 보여주면서 또한 득도로 이끌어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텅 비어 맑디 맑은 하늘을 한아름 안겨다 줍니다. 이런 구부러진 가지 너머 저기에 맑디 마른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지를 거쳐서 이 가지 사이에서 그 하늘을 바라두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83번의 이 그림은 고금 동기라고 했습니다. 예전과 지금과 같은 키다. 키는 예전과 지금이 변하지 않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멀리까지 생각을 펼치게 합니다. 멀리까지 돌아보게 합니다. 묘사하는 그림과 필력으로 그리는 그림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묘사 그림은 조각과 형제입니다. 필력 그림은 서예와 형제입니다. 필력 그림은 형인 서예에서 글씨를 쓰면서 기른 것과 같은 필력을
그림 아부가 자유롭고 활달하게 사용합니다. 서예는 옛사람의 글씨를 본뜨고 있는데 아직도 그림은 자연과 마음이 직거래해서 얻은 길을 자랑합니다. 구속을 떨친 필력이 그림에서 마음껏 창조력을 발휘해 서예를 더 가깝하게 합니다. 형은 초라하게 되고 그림이나 아우는 이렇게 활달하게 됩니다. 이 노송의 그림을 봅시다. 이 필력은 서예와 상통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글씨를, 누구의 그림을 본뜬 것이 아니고 저 우람한 노송 뜯은 가지잎과 직거래를 해서 마음의 기른 길을 이렇게 토로해서 보는 사람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84번 이 그림은 고기 웅송이를 했습니다. 옛날의 기운, 기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웅대한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오래되고 웅대한 이런 소나무는 많은 가르침을 베풉니다. 노년이 자랑스럽습니다. 시련을 견딘 자취가 없는 젊은이는 아직 인생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백이 으뜸이라고도 합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저열한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또 소나무는 여럿이 엉켜 있습니다. 여럿이 모습이 각기 달라 화합합니다. 같으면서 다투는 소인의 행실, 동이불라라 하는 소인의 행실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이부동, 같이 않으면서 화합하는 이 웅대한 자세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옛사람들은 위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타산에 사로잡혀 천방하고 째째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크고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않고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사는 오늘날 삶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이 고기 웅성의 소나무들에게 우리에게 깨우쳐집니다. 저기 새가 세 마리 볼듯 말듯 날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소한 일에 매달리는 오늘날 사람들은 저 새를 따르지 못하고 저 새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산수화 16강에서 18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문학 문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